네, 여러분들 방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잘 보셨죠? 아마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두 정당이 하나가 돼서 앞으로 선거에 대승을 하기 위해서 아마 왜 선거운동을 안 하나 이런 좀 마음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 아마 와 역시 민주당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장과 바로 지금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굉장히 격전지 지역구의 후보들을 저희가 모시고 지금 반드시 필승해야 되는 지역구 후보님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정치 클리핑 예전과 같은 노정열 언론인이라고 제가 오늘은 좀 표현을 했습니다. 노정열 언론인 예, 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블 떼야 됩니다. 따블로 예. 민주화 개혁의 바람이 더 불어제끼기를 바라면서 4월 15일 날은 4월 달에는 사이로 숫자가 기가 막히죠. 예. 예, 1번 찍고 5번 찍고 이렇게 예.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다음 네, 충북 예, 중부 3군 이모선 전 경찰청 차장입니다. 예, 전 경찰청 차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 선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모선 경찰청 차장님은 누구시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 늦여름에 시작했던 촛불집회 그리고 겨울까지 이어졌던 촛불집회를 우리 경찰청에서 잘 관리를 해주셔갖고 무사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법 설치가 통과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어떤 집회의 그 연속성을 이어나가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오늘 이모선 후보님 네. 어렵게 멀리서 올라오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몇 시간 걸리셨어요?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네. 충북 그렇습니다. 전 네. 경찰청 차장님이신데 예. 우리는 막 경찰청 차장 뭐 장군 하면 이렇게 좀 막 네. 그냥 권위 있고 위험한 거 같은데 그런 거 없어. 너무 이게 인상이 너무 좋으셔 갖고 동네 옆집 아저씨 같으신데. 예. 동네 옆집 아저씨 같으셨고 저 너무 푸근한 인상을 네. 보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격전지라고 아까 표현을 주셨는데 네. 뭐 충분히 승산을 잡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반드시 네. 이겨야 되는 반드시 지역이고 여러분들 이겨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예. 후보가 누구냐면 상대가 바로 검찰 출신의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입니다. 네. 전 경찰청 차장 대 검찰 출신의 저기도 경찰 대 검찰의 대결 충북 증평 음성 증평 음성 진천 증평 증평 진천 음성 이게 공식적인 순서입니다 저희가 순서를 그대로 할게요 다시 그러면 증평 진천 음성 증평 진천 음성 증전 음으로 제가 저희 장모님이 음성이에요 그래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쩐지 그때 뵀더니 음성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음성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선 후보님이 남달른 어떻게 보면 경찰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예요 후보님 제가 경찰대학 2기로 들어갔으니까 경찰대학 먹은 것까지 하면 37년 와 예. 진짜 경찰맨이시고 예. 민중의 지팡이로 예. 예. 잘 해오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민중의 곰팡이 소리 듣다가 예.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재인 정부 들어서는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리더를 국민들이 잘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공무원 생활을 37년 하다가 예. 지금 딴 선거와 비해서 굉장히 경찰분들의 이번에 항상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검찰 판사 뭐 압도적이었죠. 이런 분들이 많이 진출했는데 예. 이번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경찰 출신들이 좀 많이 후보로 나오셨는데 예예. 지금 어떻게 이게 국회의원 나도 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37년간의 공직 생활을 접고 그런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판검 변호사라고 하는 그 법률을 취급하시는 이제 그분들이 국회에 너무 많지 않느냐. 네네. 그리고 그분들은 시제로 보면 과거를 사실 따지는 분들이거든요.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네. 그래서 뭐 한 시간, 두 시간 뭐 조사를 하고 하면 사실은 과거 지사를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경찰이든 또 언론이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제로 보면 현재거든요. 국민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민생의 바탕을 두고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정말 개혁하고 혁신할 건 혁신하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죠. 덧붙이자면 임호선 후보님 이번에 필승 카드로 사실 경대수라는 검찰 출신의 지금 재선 출신이고 3선 도전하거든요. 예, 예. 예, 이번에 3선 짬뽕 먹고 싶어 할 텐데 예, 예. 우리 임호선 후보가 확실히 예. 눌러드릴 겁니다. 예. 저는 동의하면서도 그래도 같은 변호사 출신의 우리에게는 노무현 또 문재인 민주정부 2, 3기를 이끄신 리더도 있어서 예, 예, 예. 같은 법이라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는 그렇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예.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임호선 후보나 또 황운하 전 울산청장이나 예. 경찰들의 인물들이 상당히 이번에 많이 활약을 할 것으로 보고 예. 국회에 입성하셔도 정말 국민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못다한 공수처 개혁법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수처 지금 진전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원래 여름에 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예. 될 부분이 있어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죠? 맞아요.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개혁의 시간이다. 네. 그리고 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2년 동안 국회를 오가면서 사실은 실무적으로 그 업무를 뒷받침했거든요. 검경수사권 조정 때 차장님이 예, 1년 반을 경찰청 차장으로서 그 업무를 제가 맡았는데 네. 이제는 개혁의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거를 완수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말 성공적인 국정의 마무리 예. 그리고 나아가 불과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정권 연장의 꿈, 예. 그거를 이뤄야 될 중차대한 지금 시기고 그것이 이번 총선에 가장 핵심적인 의미로 이렇게 자리매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예, 지금 개혁의 시간이고 2년밖에 안 남은 민주정부 4기 만들어내야죠, 그죠? 그렇죠. 예. 더 어려울 때 제가 2002년도에 정말 거의 희망을 갖지 못할 때 2002년도 초에 청와대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월드컵 4강의 꿈을 이루고 민주정권 연장의 꿈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재현의 시간이 됐죠. 알겠습니다. 말씀도 잘하시네요. 아니 말씀뿐 아니라 제가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처법이 통과됐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않냐. 진척이 없어요. 그 예. 얘기가 참 와닿고 여러분들 임호선 후보님이 사실상 제가 좀 죄송하지만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워낙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253개 지역의 후보를 다 내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저 시민들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뭐가 간절하냐?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새누리 미래 통곡당 후보에게 지는 후보는 역사적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적과 싸우는데 지는 건 없잖아요. 그럼요. 필승 그래서 카드. 필승 카드는 임호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님 보면서 너무 듬직한 게 진짜 검경 수사권 조정화를 할 때 정말 아직 검찰 개혁은 진행해. 우리가 검찰 개혁하면 검사들만 생각했어요. 근데 검찰 개혁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검사 이번에 공수처 설치법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 굉장히 저항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임호선 후보님 지금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진짜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상황 솔직하게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든가 네. 어떤 지지율 변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으세요?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제가 좀 뒤늦게 이 총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 제가 진천경찰서장도 하고 또 저희 식구가 거기서 33년간 그 동네 약국을 하고는 있지만 예. 인지도 면에서 아직 조금 뭐 재선이다 보니까 상대가 예. 인지도 면에서 많이 뒤지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다 따라잡지 않았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합니다. 아, 무조건 이겨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습니다. 50대에서 70대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좀 고령화가 많이 되시고 있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증평, 진천, 음성 여러분들 핸드폰을 여시고 증평, 진천, 음성 이게 사실은 지인들이 있으면 전화를 빨리 하셔갖고 아 거기 이번에 전 경찰청 차장님이 나가셨는데 그분 정말 진국이다. 이번에 경대수 두 번 해봤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이번에는 한번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를 밀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정작 후보님들은 방역 활동이나 그렇죠.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네. 기회가 없어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후보님들이 저는 미래통곡당의 검찰 출신들에게 또다시 고배를 마신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에 크나큰 타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경대수 후보랑은 어떻게 그 선거운동 어차피 거기 지방 내려가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뻔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좀 몇 번 마주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한 두세 번 마주쳤는데요. 네네. 어떠세요, 느낌? 예. 뭐 그 선의의 경쟁을 이제 펼치는 거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또 그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고향에 뼈를 묻기 위해서 돌아온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선거에서는 충분히 뭐 승산이 있다. 승기는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전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국당까지 왔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보세요. 김부겸 의원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저는 최종적으로 이기리라 봅니다만 예. 주호영이라는 예. 검사 출신의 사선 의원과 맞붙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대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면 그동안의 검찰 검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헌법과 대통령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사실 일제 잔재가 이어진 가장 큰 집단 중에 하나라고 보고 지난 가을에 국민들이 그렇게 촛불로 정상적인 나라 검찰개혁 하셨더니 그렇게 티가 너무나잖아요. 자기 와이프나 장모 터는 거랑 그렇게 조국 전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할 때까지는 발톱을 이루고 있다가 역사 이래 아무도 검찰의 그 권력 손발을 자르려고 한 권력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조국 장관이 진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보면서 우리 개총수님과 우리 촛불 시민들 저도 이렇게 6개월 동안 외쳤지만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70년 동안 국민과 헌법에 군림했던 이 잘못된 뭐 검세 소리 듣는 이 검찰 권력을 예, 예, 예. 이렇게 경찰 출신들의 후보들 우리 이모선 후보님 황운하 전 울산 청장님들이 대거 국회에서 입성해서 제대로 된 정말 국민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필승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253개 지역구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경대수와 붙어서 경대수가 대수입니까? 대수롭지 않습니다. 호선해야 됩니다. 예. 호선해서 이깁니다. 예. 네. 이모선 화이팅. 감사합니다. 후보님 네. 거기 중부 3군 돌아다니셔 보니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시민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니즈를 누가 더 파악하냐에 따라서 지역구 선거는 판가름이 된다는데. 그렇죠. 열심히 지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예, 제가 그 제일 개인적인 가장 큰 장점이 소통이거든요. 현직 경찰로 근무할 때도 현장 경찰관들하고의 소통. 예. 또 제가 터잡고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는데요. 네네. 저희 중부 3군은 다른 뭐 이렇게 시골 정서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네네네.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중심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혁신 도시, 네네. 예, 혁신 도시가 이제 진천과 음성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혁신 도시가 중부 3군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그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주 여건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측면을 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철도망 이런 거. 철도망도 교통망도 망이고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교육, 정주 여건. 문화, 특히 이제 의료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혁신 도시의 경우만을 뭐 예를 들자면 어린이 아이들이 아플 때 젊은 그 어머니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아이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정도로 아주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또 인문고등학교의 부족 문제, 이런 어떤 그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시고, 예. 뭐 농민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른 일반 농촌 지역과 다를 것이 예. 없습니다. 예. 도농 지역도 있고요, 역시 이 중부 3군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만 잘 이렇게 해결을 하셔도 예. 현장에서 보니까 생활 안전 쪽 아주 정통 그 생활 안전에 관한 전문가세요 보니까 지금 예. 말씀하신 정주 여건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교통, 교육, 문화, 예. 의료까지 예. 또 몇 가지 4대 정책을 예. 잘 이렇게 입안하시면 그리고 말씀 국민들께서 요번에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예. 문재인 대통령이 52.6%로 지금 작년 8월 이후에 최고치예요. 예, 예, 예. 부정 격차가 예. 8.5%로 예. 우리 국민들께서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세계 그 지도자들이 그렇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예.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을 보면서 예. 아 코리아가 저렇게 투명하게 그렇죠. 소통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아, 그런 점에서 우리 저 작년 검찰개혁 때 예. 경찰청 차장님으로 정말 예.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증평 음성 진천 약간 이제 보수적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두 번 경대수를 찍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이모선 후보가 예. 압승하면 좋지만 압승보다는 꼭 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압승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 게 예. 저희 중부 3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개혁성이 무척 강한 곳이에요. 저 어려서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 3개 군수님들이 다 저희 당이십니다. 예. 그리고 도의원 전원이 지금 저희 당이세요. 그 정도요? 예, 그리고 그 정도로 야, 국회의원만 제대로 바꾸면 이제 판이 확실히 바뀌는 건데요. 국정 도정 분정이 3위 일체화 딱 되는 그렇죠. 예, 이제 완벽하게 이제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그 점을 어필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제 측면을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시 예,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모선 후보님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다 보면 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선거운동 못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와서 이모선 화이팅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많죠. 외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국회 정치 도전이신데 예. 많은 그 시민들이 오셔갖고 가장 이모선 이번 이것 좀 해줘 이런 거 없습니까?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 느낌이 오시죠? 현재는 뭐 이게 전국적인 공통적인 상황인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시골 장이 서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원책 같은 것이 되는데 이제 그 5일장을 도루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시골 장날 나가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게 그냥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우리 농민분들 일손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수박, 순딸기, 순치기 같은 거 막 지금 뭐 정신없이 네, 바쁠 때거든요. 일손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제발 좀 뭐 불법 체류자 신고 같은 게 들어가도 조금 단속을 유예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까지 호소할 정도면 예.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송이 뜨나요? 방송이 안 뜬다는 소리가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예, 중부 3군 왜 중요한지 저희가 좀 알겠는데 예, 우리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하면 많은 분들이 공수처법, 검경사건 예. 조정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에 참 그 지휘부에 계셨던 분으로서 예, 예.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촛불을 들어서 예. 검경사건 조정 공수처법 통과시켰는데 검찰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검찰의 지휘를 일방적으로 받던 예, 경찰이 예, 상하 예. 관계였는데 예, 예.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춰지는 어떤 법이 통과됐는데 뭐가 가장 핵심입니까? 우리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정말 제가 사자 같은데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 촛불이 상징하는 것은 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네. 첫째는 경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일제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그 식민 상태의 서의 해방, 네. 경찰 독립, 경찰 광복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 경찰의 완성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민주 검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촛불이 아니고 민주 검찰의 아직 시작하지 않은, 시작되지 않은 과연 민주 검찰에 대한 화두가 민주 검찰에 대한 이슈가 언론이든 시민사회단체든 제대로 다루어지는가, 국회든. 예. 그래서 민주검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민주검찰의 시간이 됐다. 예. 그러면 민주검찰이라고 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제는 좀 제대로 들여다봐서 여러 가지 민주검찰의 그 대안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과 그 잘못을 바로잡은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예. 그 출발점이 민주검찰의 시작이다. 이런 측면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 국민의 80% 그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 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비율의 찬성을 보낸 걸 보면 국민들이 지난 헌정사상 70여 년 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독점된 권력은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차장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예. 그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 호와 어제 YTN에서 고화질로 입수된 김학의 전 법무장관 차관 얼굴 보면 민감정 청장도 국회에서 얘기했지만 너무나 그냥 육안으로도 식별할 정도로 명백했는데 그 중요한 성범죄, 뇌물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을 아예 검찰에서 묻어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 경찰에서는 그렇게 증거를 잡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고위 권력자의 비위를 파헤치겠다는 그야말로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보면 우리 나쁜 거 아는데 우리는 끝까지 한번 힘을 부려볼래라고 빼기장 쓰는 것 같이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명백하게 조국 장관 100개 이상 그리고 수백 명의 검찰 인력 동원해서 수사한 거랑 그 김건희와 또 장모님 수사한 거 또 김학의 수사할 때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천지 차이가 나서 저는 그래 우리 나쁜 놈 소리 들을 테니까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경찰이고 누구든지 한번 덤벼봐 거의 이 정도로 막가파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는 지금의 윤석열 후와 대한민국 검찰은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은 이제 권한이 독점됐을 때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어떻게 행사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아마 하나같이 느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기소 독점주의 그리고 기소 편의주의 네,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됐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 네.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소 독점주의가 이제 깨지는 문제가 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권마저도 사실은 검찰이 거의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독점적 수사권을 독점적 주의를 행사했던 부분이 예. 이제는 이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차 해소 그런 걸 하기 것으로. 위해서는 사실은 국회의원 300명의 인적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형사관계법과 공수처법 통과됐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수처장 제대로 된 사람 임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통령과 국회의 마음대로 못하고 다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예. 이 민주진보가 150석 정도가 아니라 제 보기에는 200석 정도로 압승을 해야 예. 그 힘을 가지고 제대로 그 어렵게 작년에 통과시킨 그 법을 실천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그 중심에 우리 이무모님이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청와대 근무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님 이제 그 자서전 있잖아요. 예. 그 말미를 보면 이제 퇴임 후에 이제 쭉 소회를 적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 우리가 그 어렵게 이뤄냈던 민주의 가치, 인권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정말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거를 예, 그러셨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성과가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위기의식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좀 덜 느끼는 거 아닌가. 아직도 통합당을 30%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 예, 콘크리트 지지로.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탄핵을 당한 이 정도 집단이면 한 10%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도 30이면 국회의원 100명 이상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비례까지 합쳐. 이거 저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네. 임호선 의원님. 자연스러운데? 임호선 의원님. 계속 뭐 불러주시면 제가. 아니, 이게 딱 불렀을 때 자연스러워야 돼. 감사합니다. 네, 임호선 네. 의원님. 네,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증평, 음성, 진천, 우리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가 무려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더 완성할 수 있도록. 예. 우리 임호선 후보님 유튜브 팁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모선 TV도 들어가서 구독 눌러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 중부 3군에 있는 일가 친척 학교 동기들한테 다 때려서 경대수가 삼선하면 나라 또다시 되돌리고 뭐 탄핵인 이런 쓸데없는 헛소리들 또 짓거릴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부 3군 대한민국 허리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보니까 세 곳의 군수가 다 민주당이고 그렇습니다. 그 지방 의원들도 다 민주당이고 거의 대부분 예. 이번에만 정말로 국회의원 잘 뽑으면 예. 정말로 이 삼각 체제가 완성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더 응원하고 예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예. 우리 후보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는 거 다 해주세요. 중요한 게 증평, 예. 진천, 예. 음성 지금 선거운동 하시기 굉장히 힘드신데 그렇죠.
뭐 저희가 아직 2주가 남았습니다. 예. 2주가 남았으니까 아직 얼마든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예. 특이한 점이 비서가 따님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못 보셔도 그런데 따님이 여기 오셔갖고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돕고 있는데 가족들이 처음에 출마하신다 그럴 때 뭐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막 이런저런 한번 예.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어떤 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지. 소아야 미안해. 가족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아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행사도 없고 또 대면 접촉도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손잡이 뭐 식구하고 네. 같이 이제 다니면서 인사 나누고 뭐 저희 캠프 사람들도 밤을 새면서 고생을 하지만 또 가족들의 고생도 만만치 않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저희 중부 3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선거철이라고 그래서 뭐 나왔다가 당선되면 기간만큼 근무하고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올라가고 뭐 그래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 정말 터잡고 살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정만 옮기는 사람이 철새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경우도 철새 정치 아니냐. 예. 저는 그 시골 마을 동구 밖에 그냥 오래도록 뿌리 내리고 자란 그 느티나무처럼 그렇게 동네를 지키는 정치인으로 예, 정말 중부 3군을 위해서 소통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정말 국회를 출퇴근하면서 남는 시간 예? 쪼개고 쪼개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운 현장을 가서 뭐 우산은 받쳐드리지 못해도 함께 비를 맞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예, 싶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훌륭한 민주당 후보님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 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각 자기가 사시는 지역구에다가 증평, 진천, 음성에 핸드폰을 여시면 분명히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거기 정말로 이모선 후보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번만큼은 갈아야 되지 않겠냐 예. 미래통합당을 그런 자발적인 우리 시민운동이 가장 필요한 이번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어쨌든 우리 이모선 후보님 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네. 지금 좀 알람 기능이 안 좋아갖고 네. 자기 제 업로드는 할 거지만 네. 꼭 한 번 더 모시도록 할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네. 아니 끝내지 네. 말고 제가 행시 출신이라서 예, 예, 예. 우리 후보님들의 삼행시를 지어드릴 때도 있고 여쭤볼 때도 있는데 여쭤보는 게 낫겠죠 선배님? 아유 제가 이름을 하면 삼행시를 해주시는 뭐 그러니까 다,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시네. 준비하시고 자 아 저는 순발력이 좀 없어서 아 그럴까요? 예, 예. 어려워요 그러면 삼행시. 임 후보님이 예. 띄워주시면 제가 증평, 음성, 진천 예, 예. 예, 요 중부 3군 국민들에게 제가 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임! 임을 향한 마음으로 문재인과 민주개혁 진영을 지키겠습니다. 호! 호탕한 마음으로 호방한 정신으로 호감이 가는 정치 이모선을 해내겠습니다. 선! 선택해 주십시오. 선량한 이모선 필승!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 노정훈 선배님 22대 한번 노리셔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시간 관계상 예. 오늘 여기까지지만 이모선 TV 많이 클릭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반드시 필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